선생님, 제가 설명 좀 한번 드릴게요. 저는 그 개별 넘버만 하는 거고요. 예? 예? 개별 넘버만 하는 거고요. 예, 예. 차는 그쪽에서 이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. 예. 네. 잘 나가요, 넘버가? 안 나가요. 요즘에 개별 넘버는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. 요즘. 반장님 안녕하십니까. 자 여러분, 자 지금 강원도 원주 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자 강원도 원주는, 자 오늘은 영업용 넘버만 매입을 할 거고요. 요거는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. 차는 2005년식 카고 크레인에 달려있는 개별 넘버고요. 2005년식 연식 굉장히 낮죠. 귀한 넘버입니다. 허리 아픕니다. 요 영업용 넘버 매입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 좀 출발을 했고요. 자 2005년식에 달려있으니 뭐 웬만하면 어디든 다 옮겨 다룰 수가 있죠. 이 개별 넘버를 연식이 짧아서. 자 공무원형 귀한 넘버 매입하러 바로 강원도 원주로 출발하겠습니다. 바로 고! 가시죠! 여보세요? 아 예, 저 원주 도착했고요. 요거 계약서 작성하고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입금 좀 해주시고. 그 차는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? 아 예, 알았어요. 선생님, 제가 설명지 한번 드릴게요. 예? 설명지 한번 드릴게요. 예. 저는 그 개별 넘버만 하는 거고요. 예? 예? 개별 넘버만 하는 거고요. 예, 예. 차는 그쪽에서 이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. 예. 네. 잘 나가요, 넘버가? 안 나가요. 요즘에 개별 넘버는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람바는 좋지 뭐. 이거 그 람바가 그대로 묻죠? 네. 그거 저 이사님 무슨 따서 갖고 가면 좋겠네. 아 이사 이사. 아. 예? 이사 이사라고 하셨죠 번호가? 예예 이사 이사니까. 자 요거 설명부터 드리고. 예예. 예. 일단은 영업용 번호판은 10만 원. 예예. 예. 자 그다음에 특약사항이에요. 예? 특약사항이에요. 예. 유가보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될 거고요. 예, 예. 그 다음에 명의 이전 전까지 사업자 보험, 그 다음에 허가증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.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. 1억을 쏩니다,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아 커피는 시골 커피가 맛있는데? 예? 시골 커피가 맛있다. 김상섭? 네. 김상섭이 저. 안산시요? 안산에서 왔어요. 짜라짜라짠. 아 넘버만 취급하시는구나. 아니, 넘버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화물차랑 다 해요. 넘버도 하고 뭐 주선면허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. 웬만하면 대부분 차랑 넘버를 동시에 매입하러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만 따로 이제 매입하러 온 거고. 예, 예. 뭐 그 나중에 제가 매도용인감 신청할 때만 그때만 조금 빠르게 좀. 그 인감을 뭐를 띄라고 그랬어? 매도용인감. 매도용인감? 예, 그러니까 그... 아니 이거 내용을. 아, 잠깐. 그 무슨 요구냐 써놔요. 다시 한번 문자로도 한번 보내드릴 건데요. 그 문자로 보내줘. 그 문자로 한번 보내줄 건데,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가시잖아요. 도장도 뭐라 도장 아니야 도장이 아니고 동사무소 가시잖아요. 네. 자동차 판매용 인감을 떼러 왔다고 해요. 네. 그러면 공무원이 누가 사는 거냐, 사는 사람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. 이름, 주소, 전화, 뭐 주민번호를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문자를 공무원한테 보여주면은 인감 떼줄 거예요. 아, 그 사람한테 저 미스 무조건 보이면. 네, 그러면 그 인감 뗀 걸 가지고 제가 인감 떼면은 빠른 등기로 어디로 보내달라고 주소도 같이 남겨놓을 거예요. 빠른 등기로 보내주시면 분실될 이유도 없으니까. 네, 그 등기로. 빠른 걸로 보내니까 3,500원으로 하더라도 적게 보니까. 네, 근데 왜냐면 일반 등기 하면은 뭐 분실도 있고 하니까. 네. 분실날 바로 들어간다. 네네네.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네. 연락드릴게.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, 강원도 원주 와서 2.5톤 개별 넘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자
연식이 낮은 거 참 엄청 귀하죠 요즘에. 개별론 뭐예요? 연식 낮은 거 디젤 트럭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개별론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원주에서 개별론 뭐 매입하는 거 과정 영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